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약간 버그가 생겨서 튕겨서 새로 일단 다시 15라운드 싱가포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았었는데 일단 10시 아닌가요? ATM? 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갑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약간 좀 씁쓸하네. 튕기니까 씁쓸하네. 작전이 바뀌었어. 원스톱 작전으로 바뀌었어요. 뭐지? 작전이 바뀌었어요. 작전도 변경이 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도 원스톱으로 바뀌었죠. 아까 투스톱이었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연료를 더 뺐습니다. 잠깐만. 아, 야, 다 원스톱이네. 아, 미쳤다, 이거. 아니야, 이거 다 원스톱이야, 이거. 미친. 아니, 하드 출발 뭐냐? 아, 소프트 두 분밖에 없어요. 이거 꼬였다. 와, 아까랑 완전 달라졌네. 아, 진짜요? 나중에 도와주세요. 타이어 리셋된 거예요? 버그예요? 아. You were expected to be in a higher grid position than this. Let's push hard on the first few laps and move up a few places. 갑시다. 근데 퀄리티 B가 왔거든요. 퀄리티 B가 와서 자유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씨, 갈 데가 없는데. 아, 무리하지 말자. 월탑을 어차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야, 다시 하니까 좀 힘을 뿜인다. 그러면 이거 제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게 왜 공격적이 되냐면,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원스톱 작전으로 가면 느리거든요. 그러면 그럼 제가 투스톱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타이어가 느린 타이어 꼈으니까 어택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랑은 다르게 가봅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2회차. 그리고 나 몸이 좀 더 적응했어. 어때? 몸이 좀 더 적응해버렸다. 애들이 더 느려졌어요. 더 느려진 것 같아. 얘가 더 빨라졌나? 얘
적응해서 제가 아까 달리는 패턴에 적응해가지고 이것도 빠른데? 약간 초반에 솔직히 좀 말려가지고 느렸었는데 지금은 좀 감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만한 감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는 윙 깨졌었는데 윙이 안 깨졌으니까 더 좋네. 이 차도 더 가볍고 아까 연료가 더 깼으니까 따라갈 만한 여건은 더 있죠. 차도 0.5L 더 뺐거든요. 해볼 만하지. 더 따라갈 만하죠. 더 가볍게 갔으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 브레이킹 어렵습니다. F1에서 어려운 게 트레일이 어렵거든요. 많이 하니까 저는 트레일이 지금 그러니까 트레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하고 있어. 이게 코너 꺾으면서 브레이킹 계속 잡고 있는 게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많이 하면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정도에서 이 정도 핸들링이면 브레이크가 어디까지 되겠다. 이게 약간 그 몸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그 조건 반사. 아직도는 적응이 안 됐어요. 차가 다르잖아요. 아직도는 한계점이 아직 제대로 모르겠어요. 이거는 딱 보면 여기까지 되고 이 감이 오는데 아직 아직도는 그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제토는 그리고 약간 풀 브레이킹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브레이킹을 잡았을 때 이거 악셀을 잡았을 때 이거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저는 알 수 있어요. 느껴져요. 악셀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더 밟으면 갈 것 같아요 라는 신호와 이런 것들이 거의 최적화돼서 이제 알겠는데 아세톤은 차마다 다르니까 어려워. 특히나 iRacing MX5도 그렇고 더 밟으면 죽어요 라는 게 잘 아직 감이 안 와요. 이거는 더 밟으면 죽어요 하는 감이 슥 밟았을 때 야 이거 풀백도 있으니까 그 감이 제가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야, 당겼어? 취소했어요. 아, 사무라이도 요즘에 하면서 이제 캐릭터 바꿨잖아요. 느껴지는 게 그 점수 때 2000점 때랑 3000점 때랑 느껴져. 아 얘는 1에서 2000이구나 얘는 1에서 3000에 머물러 있구나. 더 올라갈 애는 아니구나. 얘는 이 자리가 맞는 자리구나 하면서 아 얘는 여기가 맞네 이 자리네 느껴져. 물론 저도 지금 저도 4000 하면 딱 하면 얘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나오더라고. 하면서 며칠 안 해봤지만
같이 하는 한국분들 있죠? 그분들이 진짜 잘해요. 랭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아직, 그러니까 제가 프레디님보다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 가속 포인트가 저도 아직 부족해요. 프레디는 저보다 제 가속을 더 빨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겠지 하고 밟는 게 프레디는 더 빨라. 그 차이예요. 네. 오늘 좀 집중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빡게? 아까 잠깐 해가지고 대충 익었어. 프레디님은 그 저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전개 포인트가 더 빨라. 나는 이거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했는데 이미 저기서 프라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세밀하게 더 이게 잡는 게 중요한 실력 차인데, 딴 게임도 똑같지만 그 차인데. 중반에 딱 그 디펜스 한다고. 중반에 좀 조정, 속도도 조정하고 있는데, ERS 조정도. 추월이 어렵죠. 네. DRS 구간에서 그래도 이 차가 파워 유닛이 좋으니까 그걸로 비교해야죠. 지금 그래서 이 간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붙어서 쭉 뺄 수 있느냐. 마지막 코너가 얘네들 약하거든요. 그 비방을 해가지고 이때 바로 붙고 가속도를 좀 더 뺄 수 있는 구간. 여기서 추월해야 되거든요. DRS 키고. 앞에서 DRS야. 근데 엔진 출력이 밀리네. 그냥 던져. 안 되네.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 다음 바퀴. 엔진 좀 식히고, 다음 도전. 좀 걸려 있었으면 들어갈 텐데, 너무 멀었어. 온도 안 좋아도 아까는 밀어봤, 추월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도, 출력은 나간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되면 점점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일단 한번 밀어본 거예요. 어차피 지금 킹이 트레인이라서 먹을 수 있어. 여기서 이제 간격을 어떻게 맞추느냐. 무조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붙여가지고 치고 나갈 그 포인트를 만드느냐예요. 탈출 라인을 내가 더 좋게 뽑아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어떻게든 걸쳐야 되니까. 이번 랩도 그냥 가야 되겠다. 이번 랩도 힘들다. 힘들어. 사람들하고 하면 이런 이제 실수를 더 많이 하니까 기회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어요. 다만 AI랑 하면 약간 그 특유의 패턴이 있거든? 그니까 얘가 실수했을 때 그 움직임 패턴이, 딱 추월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번 작업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 AI가 실수할 때를 기다려야 돼. 압박을 건강하면 얘네들이
일정한 확률로 실수하거든요. 그거를 먹어야 돼요. 지금은 계속 따라가면서 오히려 아끼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아마 0.3초 간격인데 이러면 0.5초까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슬립 벗고 다시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 타임이야. 0.5초 맞죠? 기계가 기계, 어? 딱 거리 보면, 거리랑 속도 보면, 어? 지금 얼마, 몇 초차? 다시 붙었어. 이러면 또 0.3초거든요? 이거 역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이건 빨렸어, 빨렸어. 많이 붙어서 빨리, 빨립니다, 이거는. 알았죠, 그죠? 이렇게. 아, 얘가 앞에 있으니까 얘도 추월하려고 인코스, 그러니까 디펜스 겸 인코스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에서 기어 한 단 더 내리면서 숨을 쏘게 한쪽 처리 주고 그냥 뺀 거예요. 아웃으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제 특기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기어 한 단 더 내려가지고 한 자리 주고 바깥으로 빼는 거. 어제 경기에서도 나왔었죠. 찍어 누르는 거, 바깥에서, 아웃에서. 그거 제가 좀. 약간 자주 사용하는 그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방식인데 저게 어려워. 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딱딱 실수하면 그냥 코스아웃 그대로 언더나서 코스아웃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해도 돼요. 아웃에서. 그럼 저러면 할 말 없거든. 완벽하게 그냥 브레이킹 싸움에서 이긴 거니까. 자신 있을 때만. 어지간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느리거든요, 애들이. 이번 작품이 보니까 마지막 코너에서 애들이 좀 느려. 진입하는 게. 저는 거기서 이득을 봐야죠. 이득 보고 여기서 비벼가지고 최대한 붙어서. 원래 여기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와보려 했었는데, 그건 안 되고, 내가 더 바깥쪽으로 타고, 미들라인 맞게 만들고, 턴할 때 여기서 붙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턴하면서 얘가 약간 멈칫하잖아요. 미들이기 때문에. 그때 붙어서 크로스로 막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거. 요런 거 지금 꿈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안 됐어요, 방금.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요. 앞차 느리기 때문에, 추월해야 되거든요, 지금. 손해야, 지금. 앞차 빨리 추월해야지. 이건 손해입니다. 앞차 너무 느려요. 내 페이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크게 돌아서 인코스 아웃이나 크게 돌아서 가속도가 안 나오네. 아, 여기서 트랙션이 얘가 더 잘 잡혀. 나보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물론 여기서 잡을 생각도 없긴 하지만 결국 1코너까지 끌고 갈 거라서. 섹터 1, 아까 그 DRS 주관 있죠? 추월은 거기에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어떻게 드리블링 해 가느냐라서. 계속해서 합박을, 압수심을 줘야 돼요. 힐? 힐레가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아, 나 DRS 다 채웠네. 얘는 투스탑이고, 저는 일단 원스탑 갈 거기 때문에, 승리도 원스탑 같은데?
그리고 그 하드타임이 생각보다 호불호가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아. 하드를 좀 막 13렙 정도 배치였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차가. 앞에 11대. 12등이니까. 11대가 전부 다 올스탑인 것 같은데. 따라갈 수 있어. 거기는 따라갈 수 있어. 요거를 제가 좀 편하게 타는 이유가 뭐냐면, 브레이크 프레셔를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쉬워. 많이 쉬워, 지금. 1.6. 어제 뒷차는, 아, 못 탔으네. 좀 여러 데는 레드불도 세기 때문에 네 자리 놓고 싸워야 되거든? 이변이 없습니다. 네 자리 놓고 나머지 팀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상인 세 팀은 고정 픽스이기 때문에. 아, 나 미치 이거 연료가 온도가 왜 차가 느린가 싶었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온도 때문에 이번에 그냥 따라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타스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고 DRS 한 번 더 얻어먹을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아니면 빨리 주고 여기 뚫을 때 어부지도 같이 뚫는 거. 그거 노려야 되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잠깐만. 싱가포르 추월 포인트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도 이제 될까 말까 하는 한 군데라서 나머지 구간에서 추월은 없다고 보면 돼요. 중간중간에 미드 세이브 할게요. 중간중간에 미드 세이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튕기는 위험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세이브 한 번씩 할게요. 여러분들도 좀 그 세이브 하라고 중간중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안 날리지. 같은데. Okay, we've got plenty of energy. Switch to overtake and have a go. 아, 이렇게 물렸다. 아직 한참 노르자 그러는데? 아씨, 좀 좁았나? 살짝 걸려 있긴 했거든요. 내가 좁았나? 내가 잘못 줬나? 뭐 굳이 살짝 물려 있는 거 보고 하긴 했는데. 아, 내 앞이잖아. 아, 이거 제가 브레이크, 아, 이거는 주식계가 브레이크 무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에이, 이거는 딱 이건 뒤에서 튜싱이네요, 그죠? 이거는 뒤차 무리했어요. 얘가 브레이크 늦어서 나 깐 거야. 이건 뒤차 무리, 그죠? 조식계 잘못한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압박을 많이 준건 맞는데, 그래도 잘해야지. 쫄리니까. 아씨. 저런 거 욕먹어야 돼, 진짜. 저런 거, 드라이어장에서 막욕 한마디 나왔어요. 일단 제 목표는 보타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양보했습니다. 날라갔지?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상태요? 나쁘지 않은데? 다 좋은데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이거는 차 퍼포먼스가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거예요. 팀 차이라서 당연한 겁니다. 왜 타이어도 다 썼고. 러셀 뒤로 들어갔네. 제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봅시다. 브레이킹 많이 하다 보니까요. 트레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락안 걸릴 만큼만. 아, 근데 ATM 안 늦어야 되는데. 제가 엔진 브레이크를 되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메텔 아웃이야? 시트 사이에 러셀이 찐득이네. 아, 네, 제가 좀 늦었다 한 템포. 아, 옐로 플렉이라서, 아씨! 끝날 때 바로 찔라 했었는데, 아, 옐로 플렉이라가지고 못 쟀어. 아, 놓쳤다,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러셀도 지금 키위를 못, 옐로 플렉 때문에 못 넘었거든요. 아, 내가 주춤할 수 있었는데. 가속에서 밀리네. 2RS 안 써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벌어지지, 안 벌어질 거예요. 조금 벌어지겠지.
car behind us is lapping faster than us by around 1 second per lap. How does that look like? 한 자리였죠? 반칙 아니죠? 아, 정 돌았다. 기가 아닌가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저장 한번 해놓자. 저장 한번 해놓읍시다. 아, 진짜. 아, 차 있으면 요즘에 차 없어도 안 합니다. 요즘엔 차 없는 게 F1은 차 없는 게 더 빨라요. 차 때문에 거슬려서. 순간적인 배틀은 되는데 앞에 막히면 지속적으로 계속 막혀서 타임로스가 심해서 차 없는 게 더 빨라요. 여기 이렇게 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기 좀 아쉽다, 내가, 그 주행이. 이번 작품이 어려운 게 온도 관리도 해줘야 돼서, 난이도가 꽤 있어요. 제가 지금 경기 중에도 계속해서, ERS 바꾸고, 연료 바꾸고 하고 있잖아요? 아, 죽겠어요, 지금. 이거 관리를, 잘 해야 후반까지 랩타임을 제가 원하는 랩타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고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필살기 한 방은 남겨놔야지 뭐 추월하잖아. 그걸 남기면서 또 타야 되니까 써버리면 또 그걸 또 충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도 충전해야 되고 어려워. 버트랠리는 인터페이스 피나프나 큰 차이 없잖아요. 아, 화살표 나와야 된다.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뭐 화살표 나오면 그냥 타. 딴 건 필요하지 않아요. 화살표만 나오면 타요. 화살표 나와야 돼, 화살표. 화살표만 나오면 타지. 화살표가 있어야 돼. 코드라이버를 못. 코드라이버가 한국말로 불러주지 않는 이상 화살표가 있어야 돼. 따미드처럼. 페이스 좀 떨어져서 집중도 하겠습니다. 맵핑 할 수 있어요. 근데 단계로 조정돼요. 그래서 그 저기 막 파라텍이나 뭐 그런 거 다이얼 있는 거는 다이얼로 돼. 그 똑똑똑 똑똑똑 이거 다 돼. PC는 다이얼로 돼. 다이얼로. 이거 여기 지금 1임은 다이얼이 없어서 다이얼로 돼요. 진짜 다이얼 있는 거는 다이얼로 지정해가지고. 여기 막 따다닥 돌리고 이렇게 돼.
어제 에로토님 다시 봤는데요. 저 사람 정말 진정한 진덕이구나, 덕후구나라는 느낌. 어떻게 카본만 보고 차를 맞추고, 아, 에르톤님 원래 잘 타요. 원래 저분은 진짜 잘 타시는 분이에요. 그 유튜브에 이니셜리처럼 타는 법, 27만 조회수의 주인공이 저분입니다. 27만 조회수의 주인공이 저분이에요. 영상 있죠 그거. 그 에르토가 지금 이 에르토입니다. 저는 고작 해봐 6만 7만 정도 찍어봤는데. 편집을 할 줄 몰라서 편집했는데 100인 편집한 거 100밖에 안 나오던데. 그렇죠.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 뭐, 와, 씨, 새끼들, 뭐야, 확 깨네, 참. 살짝 졸렸던데. 확 깨네, 와, 씨. 오, 잠깐 졸렸는데. 와, 저 확 깨네. 오. 네, 그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밤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도움 바랍니다. 추월을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욕을 한 게 잘못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욕 안 하는 거 아쉽지. 배텔 타요, 배텔. 아, 여기 다른 방송 보니까 욕도 많이 하고 그러길래, 욕을 섞으면 더, 얘 좋아하려나, 라는 생각에,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평소에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겠다는 소리잖아. 그만 클린하게 욕, 앞으로 욕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앞으로 욕을 안 하는 방송을 하고. 삼기교수님 저기 좀 점잖아질 것 같은데. 오!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아, 300도 화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재밌게 보이려고 막 그거 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추월 좀 힘드네. 야하. 300은 지금 타입이 낫나요? 300은 서브 두 개 운영할 생각이 없는데? 중계가 재미가 없어요, 300은. 300은 두 개가 재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사고 나는 거랑 이런 걸 보러 오는 거지, 다른 사람 사고 나는 거 보러 오면 무슨 말 하냐면, 와, 저기서 저 차 왜 저렇게 때려봤지? 와, 저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하면서, 다른 그 참여자들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까내리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타고 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리고 화면 잡기도 너무 순식간에 여러 군데서 일하니까 화면도 제대로 좀 잡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리뷰도 안 하잖아. 리뷰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 하나예요. 뭐 사건 그 뭐 말하는 거 다 좀 따로 보긴 봐요. 보고 내리는데 리뷰까지 하면 시간도 뭐 한참 걸리고 좀 별로더라고요. 그게. 뭐. 좀 재밌게 즐기는데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좀 그, 좀 경직되게 보면, 좀 그렇지. 좀 불편하신 분들, 좀 잘하시는 분들이, 아, 저기서 뭐 하고, 좀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냥 순수, 그냥, 와, 아, 자이스! 아, 박았네, 씨. 재밌게 보는 사람들도, 좀, 나도 조금 저기 해드리더라고. 재밌자고 하는 건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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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쭈어. 돌립시다. 아, 욕심 부렸다. 인정. 욕심 부렸다. 저거 나간 것까지는 제가 커버치고 나간 건 인정. 안 뚫을게요. 끝나. 이거 게임 끝이야 이거 이러면. 여기까지는 인정. 아, 여기까지? 타협 여기까지? 근데 앞차가 실수해서 내가 들어간 건데. 이게 좀 억울하잖아, 이런 거는. 아, 킹이도 좀, 저보다 더 악랄하게 들어갔는데, 저 차도. 아니, 기기 실수합니다. 이 게임 실수합니다. 지들끼리 받고 사고 나요. 이거 일부러 실수를 넣어놨어요. 기기가 그 프로그래밍에 그 뒤져보면 드라이버 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정성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잘 만든 거예요. 계획된 실수 퍼센트 약간 확률이죠. 확률 이거 안 돌아가냐? 아, 말 부셨네. 저 이거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끝난 것 같다. 힘 빠지지만 끝난 것 같다. 위이 크다. 힘이랑 부딪히면서 까인 게 크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끝났네요. 많이 커요, 많이 커요. 네. 지금 색깔이 그래도 어? 녹색 빛을 무했으면 따라가는데 많이 크다. 타임이 떨어져. 네, 이거 좀 색깔 좀 많이 갔어요. 이래서 초반에 사고 나면 다시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다음부터는 볼게 없거든요. 그리고 페레즈가 빠른 게 타이어가 달라요. 페레즈가 페레즈와 미디움이잖아. 브레이크가 너무 어려워졌다. 와, 턴도 선에도 굉장히 다운포스가 안 나오고 브레이크가 갑자기 커졌네요. 그니까 이거 사고는 좀 기운이 살짝 빠졌어. 아. 그니까 이게 키미가 무리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어? 나도 같이 버스 타려고 같이 들어갔다가 키미가 지 살겠다고 날 깐 거라서 어 나쁜놈을 시키다. 어야 씨 미친놈들이네 이것도. 어 키미가 지 살겠다고 깐 거라서. Slow down and maintain a positive delta. Virtual safety car is deployed. Drop your speed. Our delta is too low and we risk a penalty. 방금 저랑 타고 나서 immediately. 방금 타고 나서 색 같은 것 같아요. VS지네. VS지, VS지. 이게 더 저를 깠어요. 아 이런데 선회가 좀 많이 안 나와. 아씨. 제 트레인 맞아요. 이거는. 아 여기서 원래 턴이 와 타이밍 너무 큰데 이거는 턴이 안 들어간다. 아, 왜 안 꺾여?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 씨. 아, 그 시비드에 온 건가? 쟤는 페레즈를 도망칠 수밖에 없죠. 타이어가 좋은데. 페레즈 타이어가 좋으니까. 아, 윙 부서진 다음에 좀, 아, 게임 무너졌어. 아. 오, 씨! 안 풀린다. 안 풀려, 안 풀려. 어려워, 어려워. 이게 지금 윙 부서지면서, 어, 와. 이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래서 풀백을 안 쓰면 여기서 또 사람 다 나가. 왜냐면 더 이상 볼 게 없기 때문에 다 나가. 지금도 보다가 윙 깨지는 순간 다 나갔잖아요. 아 좋았는데 이거. 아, 아, 야! 아니, 저 미친놈! 아니, 저 오버는 진짜 선 넘었잖아! 저 페널티 들어갔을 거야, 저거. 들어가야지, 저거 페널티. 아, 저 몸통 거기 치고 왔는데? 저 페널티 나와야 되는데? 저 일부러 선행했잖아요. 페널티 들어갈까봐. 아, 저 차가 날 쪘는데, 뭐. 하이라이트 나 올려놔. 야, 하이라이트가 조금 더 시점 이런 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오우씨. 아, 저도 기울 좀 빠지네, 여기. 이게 더 해도 일단은 안 되는 걸 아니까 기운이 확 빠졌어. 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닌데, 네. 원래 포켄이 100이라고 하면 아까까지는 처음부터 한 말도 좀 줄이면서 한 105, 110 정도로 했다면 지금 약간 100에서 한 95, 90에서 95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 안 잡혀, 안 잡혀. 윙 깨지면서 밸런스가 너무 흐트러졌어. 그 전에 딱 돌아졌던 게 아예 안 돌아가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리듬감이라고 하죠. 리듬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 진짜 너무 아쉽다. 뒷차하고는, 뒷차한테는 더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앞차, 와, 잡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져. 브레이크 밟는 양이 아까보다 줄었어요. 근데 더 많이 밟으면 락이 지금 더 빨리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동이 좀 덜 돼서 계속해서 언더가 나와. 그러면 타이어 마모가 더 심해지고 아쿠마의 템포. 그리고 다운포스 안 나오니까 자꾸 바깥으로 빠지죠. 아, 랩타임 또 떨어졌어. 노란색. 이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감이 중요하거든요. 체감이 커요 지금. 이거는 체감이 많이 커. 체감이 이거 많이 크다, 많이 크다. 아, 저 보터스 왜 왔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플래시백을 쓰는 이유가 이게 그래도 지금 남은 바퀴 수가 한 서너 바퀴밖에 안 됐잖아. 야, 다섯 바퀴였나? 그런데도 이렇게 무질주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해서 플백 안 끼면
아까 3렙에 터졌다. 풀백 안 쓴다. 그러면 딱 요 골이 나는 거예요. 딱 요 골로 그냥 나머지 40분을 더 달려야 돼서.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손해라가지고 서로 재밌는 부분이 안 나오고. 멀티는 어차피 그런 멀티플레이 같은 경우는 풀백이 없지만 초반에 꼬라도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는 거니까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변수는 없어. 거의 없어. 차가 좋지 못합니다. 아, 옆에 받쳤어요. 당하는 게 맞는 게, 추월이 주는 게 맞는 게, 내가 느려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한계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억지로 막아봐야. 차라리 이거 세이브하고 다음 판 넘어갈 것 같아. 이번 라운드 그냥 이 정도로 세이브하고. MGU랑 많이 쓰거든요 제가. MGU H가 H랑 기억하고 엄청 많이 썼네요. 반도체 왜요? 뭐 뚫렸어요? 일본이랑 뭐 저기 일본 거 말고 따로 그 있나? 아니면 뭐 뉴스가 있나요? 아, 근데 뭐 좀 몇몇 개, 이 반도체라는 게 공정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절단하고 그런 이제 가스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시간도 걸린다던데, 또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게 또 고장이 안, 뭐 무슨 변수가 또 나올지 몰라서 검증된 걸 있다던데요. 대체품 찾고 있겠죠. 뭐 대체품이,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겠지만 대체품이 국내에서 분명 나오겠죠. 근데 한번 대체품 나오면 일본 거 안 쓰지. 절대 안 쓰겠지. 한번 뒤이면, 안 쓰겠지. 러시아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제품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느냐.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돼. 특히나 그 에틸 같은가? 99.9999%가 이제 일본, 순수 그게 제일 높은데, 국내는 99.9까지는 뭐 있다대. 아마 근데 그거 적당히 맞춰서 쓸 거야. 그러니까 불량률이 더 많아지냐 적어지냐 이러니까. 그리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우리나라를 그 안전한 그 무역 동맹이 아니고 아예 거기서 제외할 거라고, 모든 거에 대해서 배제할 거라고 좀 그래가지고, 일단 일본도 초강수를 두는 거죠. 초강수를 두는데, 초강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숙여라 이건데, 정치적인 걸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국제 관련 이야기니까. 아무튼 이게 경기가 망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경기가 경기가 아까 키미 때문에 망했어. 키미 욕 한 바가지 해야 돼. 예, 그래도 뭐 국제 관련 그런 거니까. 경제 쪽이랑 어느 정도 가까운 부분 있죠 이거는. What do you think it was, Ant, that gave them the edge over the competition today? Well, I know it's a bit of a boring answer, but the truth is they simply had the. 아, 좀 욕심 부린 거 맞는데, 아 키미가 좀 그랬어. It doesn't matter how much time you spend poring over the stats and planning strategies if you can't keep the pace. And our winner today showed they can do both.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면 야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건데.
Once again, it's the silver arrows who take top spot. A well-earned victory for Mercedes. 맞잖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기분이 몹시 좋지 못해요 지금. 아 좋았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중반 이후부터 너무 말아 먹어가지고 좋지 못해요 지금. 쇼다운 이미 샀어요. 당분간 그만. Let's see how the driver standings have changed. 그런 건 그게 잘못됐지. 굴매 뭐 이런 거는 뭐 저기 하지 마. Now, let's discuss that. Who would you say is a contender for driver of the day? Kimi Raikkonen is my standout today. 오늘 영웅 라이브 윙블던 때문에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레 카페 F1 올레 카페 이런 데 가면 에이스 스트림 뭐 그런 거 누가 알려줄 거예요. 그걸로 보면 돼요. 누가 올려줄 거야. 뭐 네이버 올레 카페 가면 누군가가 해줄 거예요. 그 포뮬러 1 TV랑 TV가 저는 요즘에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옥수수 TV 없어요. 이번에 테니스 때문에 중계 안 해준대요. 라이브 안 해줘. 이번에 안 해. 테니스가 더 저기라서. 아 이거 너무 경기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경기. 아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무리 안하고 계속해서 따라가서 어떻게 좀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흐름 한번 그 튕겨서 흐름 끊기 너무 컸어. 거기서 조금 많이 초반까지 좋았는데 흐름이 너무 중간에 끊겨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건. 하이라이트는 봐야죠. 근데 머신 장면 나오는데 이젠 아니죠. 아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작전대로 잘 되고 좋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아 요즘은 인구 많이 빠졌죠. 이때 상황 같거든? 잠깐만 이거 보고 갑시다. 아 씨. 이게 지금 아 얘가 좀 과하게 들어왔어. 아 억울하네. 이거 억울하네. 이거 억울합니다. 와. 아니, 뽀각했어, 이거. 얘가 날 뽀각, 얘가 슬립 나면서 뽀각했어요. 아이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제 경기가 망한 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 마지막에 줄줄 내려갔네요. 네. 마지막에 줄줄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뭐 16그리드까지 네. 올라갔는데 네, 그 90년대라고 했잖아요. 뭐 아이, 쓸데없는 걸로 싸워요 지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제 성적이 날라갔는데. 아 킴이 10등 했어. 아 겁나 짜증나. 배 아파. 씨. 저 내 건데 저거. 씨. 아 씨. 저거 내 등치인데, 이씨. 아우, 짜증나, 이씨. 아. 인터뷰 안 해, 이씨. 인터뷰 안 합니다, 이씨.
That was a close duel with Devon. How are you planning to come out on top of your rival? 아, 노코멘트. 아, 이제 이번 인터뷰 안 해. 노코멘트 씨. 안 해, 말 걸지 마, 씨. 바빠, 이 노코멘트. Well, thanks anyway. 아, 키미가 까가지고, 씨. 아, 뭐, 그게 뭐 중요하면 게임하고 관련이 없는데, 뭐 중요합니까? 에, 시간 다 됐죠. 아, 오늘 중간에 한번 튕겨가지고, 좀 씁쓸했는데, 한번. 경기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마무리가 되고. 블루님, 그만합시다. 예.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